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실을 사용한 일본식 매실주인 우메슈를 만들 거예요. 재료는 매실, 40도 이상의 증류주, 그리고 락슈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매실을 흐르는 물에 두어 번 씻어주세요. 큰 볼에 키친타올을 깔고 깨끗이 씻어준 매실을 넣고 물기를 최대한 닦아주세요. 물기를 닦고 나니 금세 뽀송해졌어요. 매실 꼭지 부분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이쑤시개나 꼬지를 사용해 제거해주세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자매가 모두 우메슈를 담그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제 이니셜 D와 남편 이니셜 C를 매실에 새겨봤어요. 이 장면 보면서 다음에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담금지용 병을 세제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끓는 뜨거운 물을 병 겉과 안 그리고 뚜껑에 부어 소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타올에 보드카를 묻힌 뒤 병 입구 쪽과 안 그리고 뚜껑 속부분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락슈가도 병에 붓기 편하게 준비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병 안에 매실, 락슈가, 매실, 락슈가 순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인 재료인 40도 이상의 술이에요. 일본 술인 쇼츄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40도 이상의 일본 쇼츄를 구할 수 없어 보드카로 대체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꼭 40도 이상의 증류주이어야 하고요. 무색, 무향이어야 해요. 쌀, 곡물로 만든 증류주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이 술을 매실과 락슈가로 차곡히 쌓아둔 병 안에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완성이에요. 뚜껑을 잘 닫은 뒤 서늘한 곳에 최소 6개월 두셔야 해요. 제일 최고로 맛있을 때는 1년부터인데 기다리시기 힘드시다면 6개월부터 드셔도 돼요. 조금씩 맛이 바뀌는 재미로 매달 한 잔씩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이건 딱 1년 전에 담근 우메슈인데요. 얼음과 함께 마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술이 약해 탄산수와 섞어 마시는데 이렇게 섞어 마시면 술맛은 줄고 탄산수 때문에 청량감도 느껴져서 이렇게 마시는 걸 더 좋아해요. 매실이 나오는 시기에 꼭 담가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